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김영롱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 마지막이네요. 네. 원래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지금 문득 든 생각이 네. 저희 경제 직설이 올해 3월에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로서 거의 한 10개월이 네. 된 거고 이제 저희는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게 되겠죠. 네. 네. 그건 모르죠. 이어갈 겁니다. 네, 시청률이 잘 나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지금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자, 1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2016년 올해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가 오늘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들 하나씩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문서진 부대표? 뭐 네. 개인사적으로 개인사도 괜찮아요. 개인사적으로 네. 이야기하면 뭐 제가 원래 직설 공책을 했다는 게 아. 어, 감동적이야. 내년 출연까지 염두에 든 답변. 아, 아 그 아, 저희가 아, 개편 시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지금 아, 알고 계세요. 역시 삶의 지혜만 역시 어른한테 배울 게 야. 항상 뭔가 있어요. 자, 김영롱 앵커는요? 저는 네. 제 개인사와 함께 이슈가 됐던 거라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첫 번째여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어갈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네. 그 이야기 시작과 동시에 네네네. 그냥 김영롱 앵커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저의 경우에는 저도 이따가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그 보금자리론 아. 갑작스럽게 아. 중단됐던 사태. 그때 제가 잠깐 멘붕이 왔었죠. 아, 왜냐하면 아, 그걸 신청하고 그렇구나. 싶었다가 그 사실을 제 친구가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알려주는 바람에 네. 그래도 다행히 신청은 가능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못할 뻔했었죠. 문제가 많았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또 잠시 후에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롱 앵커가 어떤 게 기억에 남길래? 제가 올해 월간 이슈를 네. 오늘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월에 있었던 일이자 제 네. 생애 첫 아. 경험을 했었던 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주로 제가 여행을 갑니다. 네. 그리고 아, 생각이 날 것 같네요. 2박 3일짜리 여행이 갑자기 4박 5일짜리 여행이 되면서 이틀을 제주공항에 묶이게 되는데 아, 네. 네. 8시간을 줄 서서 번호표를 아. 받았더니 그 다음날에 이거 없는 걸로 왔다. 기존에 뭐 이거를 아. 비행기표를 그 날에 한 네네. 사람부터 내보내겠다 하면서 아. 또 한 번의 카오스가 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그게 기억나요. 1월이었는데요. 제주공항 사태라고 아. 제가 명명을 해봤어요. 이때. 제가 그때 대체근무 썼거든요. 아. 네. 그때 대체근무도 썼는데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저요. 그날 그 이틀 동안에 새벽이랑 아침 저녁 점심으로 전화 연결하고 리포트 만들고 거기서 부장이 아니, 인터뷰 따오라고 그래가지고 LTE 하기 딱 좋은 건데 제가 아, 진짜 현지 연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LTE 연결하기 딱 좋은 그거잖아요. 한국 경제 방송에서 제주공항 현지 연결한 TV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 엄청났습니다. 와. 돌아왔더니 부부장님이 그래 너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네. 그랬었고 아, 정말 넘어가죠. 재밌어요. 아, 얼굴이 빨개시네요. 그리고 네. 2월에 네.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그렇죠. 필버스터를 예. 아. 장장 몇 시간이었어요? 그때 192시간 27분을 와. 합니다. 네. 이야.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가 됐던 맞아. 것도 네. 2월이었습니다. 네. 그 2월이었네요. 예. 그리고 3월로 넘어가면요.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야, 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AI에 대해서 그렇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맞아요. 또 자성의 목소리도 네네. 그만큼 많이 나왔었던 월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지카 바이러스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을 합니다. 오. 이때부터 이제 세 달 뒤에 있을 리우 올림픽에 대한 불안감이 네, 슬슬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서 20대 총선 여소 야대가 이루어지게 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때도 결과를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네. 뭐 시류는 바뀔 것이다 정도였지 네. 뭐 민주당이 새누리당 그보다 그렇죠. 더 뭐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예상은 잘 못했었는데 민주당이 123석이 나오면서 여소야대 만들어지는 모습이었고 네. 5월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참 가정의 달에 안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게 다시 한번 공론화가 크게 됐었고 네. 이게 사실 우리 경제 분야에서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는 참 많이 다뤘었던 수밖에 없었죠. 사태였는데요. 네. 네. 이걸 필두로 해서 이제 화학 제품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 네. 그래서 화학 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노케미종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게 비단 어떤 가습기 살균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치아, 비누, 샴푸 이런 생활용품으로 쭉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게도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사건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신안 흑산도의 성폭행 그렇죠.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정말 많은 거를 네. 입고 있었는데 예,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월이었고 6월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다뤘다시피 영국의 브렉시트 네. 결정이 됐었는데 또 이번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자국주의랄지 이런 하나의 뭐 흐름이랄까요? 신자유주의가 또 전형적인 고립주의로 그런, 계속 지금 네, 가는 시초가 됐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뭐 이즘을 딴 얘기들도 참 많이 네, 네.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7월에 가면서 이제 7월 초에 사드 배치가 그렇죠. 결정이 됩니다. 아. 이것 역시 우리 경제 방송에서 중국과의 네, 그렇죠. 그런 교류나 이런 네. 업체들의 악화들, 심리적인 악화들 이런 걸로 많이 다뤘었고 이때 또 대우조선해양 비자금 네. 문제가 또 공론화가 됩니다. 네. 얼마나 정부를 주도로 해서 기관 은행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을 했고 또 제대로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던가. 네.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했던가 했는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그래 알고서 연결고리가 된 거죠. 예, 의혹들이 맞아요. 계속 예. 나오고 야. 있는 모습이었고요. 8월 들면서 이제 리오올림픽. 네. 준비 미흡과 이제 지카 바이러스로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네. 네, 네. 오명을 계속 쓰게 되고 그리고 네. 이때 또 바로 대우조선해양 다음에 터지면서 한진해운 네, 법정관리 드러나게 네.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다뤘었죠. 네. 그리고 이제 9월 들으면서 경주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맞아요. 이것도 심각했었잖아요. 우리 저희는 직접 체감을 했었으니까. 아 맞아요. 네, 그때 맞아요. 네. 우리가 지진할 때 네. 여기서 이 그렇죠. 자리에서 다룬 이야기했었습니다. 적이 네. 있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주의 문화유산들도 많이 손실이 네. 되는 맞아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김영란법이 네. 아 9월 말에 네. 9월 말에 네. 김영란법이 9월 28일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뭐 업계에서는 다 피해가 갈 거라고 우려를 했고 네.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김영란법 취지 자체가 네. 나쁜 건 아니니까 사회가 네. 좀 청렴하게 바뀌자 그러죠. 이런 네,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대중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고 네. 잠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참자라는 여론들이 네.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들면서 뜬금없이 10월에 이제 태풍 치바가 아. 네. 차바군요, 네. 차바가 나타나면서 이제 피해가 되게 커졌었는데요. 네, 네. 특히 우리 그때 다뤘던 것이 현대자동차 공장이 물에 잠기면서 그렇죠, 맞아요. 네. 침수된 차들 어떻게 할 네,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네, 네. 뭐 연구용으로 많이 기부를 했다고 네. 합니다만은 그렇게 됐었고 해운대 마린시티가 진짜 마린시티가 된 고기 나오고 예. 물속에 그렇죠. 됐죠. 네. 그렇죠. 차바 피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를 처음으로 합니다. 이때가 그렇죠. 이제 정치 이슈가 신호탄이죠. 네, 그렇죠. 신호탄이 됐죠. 판도라 상자가 열린 네. 그렇죠. 열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TV조선에서도 6개월 동안 갖고 있었던 동영상을 그렇죠. 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이 들면서 미국 대선, 네. 45대 대선, 이것도 카오스. 네. 이거를 이것도 거의 멘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상을 못했던 건지 네. 아니면 예상을 하기 싫었던 건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계 혼란 그리고 네. 앞으로의 전망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11월 들면서 이제 촛불 시위가 본격화되기 네.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촛불 시위가 극에 달하면서 12월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요.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뭔가 이겼다 네. 라는 느낌도 네. 많이 줬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AI 사태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계란값이랄지 이런 건 폭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계속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닭고기 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제대로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또 1년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매달 뭐가 있었어요. 네. 진짜. 예. 와, 정말. 정말, 예. 원래는 정말 아까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병신년 같은. 네. 예. 이게 욕은 아닙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병신년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대단한 한 해였는데. 이름값을 했네. 진짜. 그렇죠, 이제 이 김영롱 앵커가 저희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전체,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 자, 그렇다면 문서진 부대표가 지금부터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네. 이슈.
딱 세 가지만 꼽아주실까요? 뭐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순차별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네. 첫 번째는 브렉시트죠. 네, 이제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브렉시트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 네. 안 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블랙스완이 일단 딱 나온 거죠. 이때가 네. 처음이었습니다. 네. 예, 이제 증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치를 빗나간 것. 그래서 이제 블랙시트가 이제 나오면서 일단 충격이 사실 이제 충격은 하루만 끝나고 증시로만 보면 네. 하루에 한번 왔고 그 다음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아 그럼 이제 브렉시트는 그냥 끝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때 급락했던 파운드와는 아직까지 바닥을 그렇죠.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 브렉시트라는 게 그때는 결정이 났지만 이제 내년에 3월부터 본입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 현대 진행형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강조드렸지만 내년에는 유럽 주요 나라에서 선거가 일어난다는 점, 그 선거와 관련돼서도 이 브렉시트 본입상이 어떻게 진행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를 빼놓으셨네요.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투자 전략을 굉장히 잘 짜신 걸로 약간 개인사적으로도 브렉시트가 위기이자 기회였다. 네. 그렇죠. 본인의 투자를 위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제 해치 차원에서 예. 파운드와 매도를 이제 조금 포지션을 못 폈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뭐 사실 브렉시트가 되기를 바란 건 아니죠. 그럼요. 예. 어쨌든 순수하게 투자적인 해치 차원에서 예. 네. 어쨌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트럼프 당선이죠. 이건 역시도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안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것도 이제 블랙스완 중에 하나죠. 시장에서는 절대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아예 오히려 반대로 완전 압도적으로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흔히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로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계속 이제 금리도 미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달러도 계속 강세를 보였죠. 네. 또 증시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바우가 이제 2만 선까지 거의 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증시는 좀 트럼프 랠리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랠리의 1차 랠리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 랠리는 말 그대로 기대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취임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이 당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네. 18%거든요. 네. 근데 이게 18%면 되게 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정책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어요. 네. 레이건 당시 9%였어요. 아~ 그 레이건보다 두 배나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뭔가를 굉장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갑이 빵빵해지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랠리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는 것 같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1월 20일 취임을 하고 네. 이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 저 자리에서는 이야기 하면서 사실 자기가 낸 정책 자체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융합을 시키는지 또 실제로 자기가 했던 거를 지킬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게 네. 사실 내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증시의 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게 AI였잖아요. 네. 누구나 다 힐러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그렇죠. 네. 인공지능은 대부분 맞췄지.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맞아요. 했었고 네. 네. 심리를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AI에 대한 기대감이 더 네.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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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는 뭔가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이제 얼마 전에 있었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꽤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은 이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옐런 의장이 내년에 세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거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은 긴축을 긴축 모드로 이제 접어든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긴축 모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좀 유지될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입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지금 또 아직까지 이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달러 강세는 1분기까지, 예. 1분기까지다라고 네. 보는 게 왜냐하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연준이
저기 보시면 파란색이 좀 중요합니다. 파란색이 네네. 연준의 이제 지급 준비 초과 지급 준비율 비율이거든요. 규모거든요. 네네. 그게 2014년 이후부터 좀 줄어들고 최근에 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2월 달 되면 조금 더 꺾였을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미국의 은행들이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해도 이 돈을 시중에 풀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 대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을 연준에서 받으면 다시 연준에 재이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경기에 관련된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이제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빼서 시중에 푼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 효과를 못 봤던 게 오히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양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채권 시장에 많이 묶여있던 자금들이 네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이게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는 뭐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년 동안 부리짖고 있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게 내년에는 정말 본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사실 좀 있는 또 내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경제학자가 왜 미래 예측을 항상 틀리나라는 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참 이론이랑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이랑은 참 많이 다른 거 많이 다르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비단 경제 뭐랄까 금융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쵸. 부동산에서도 똑같은. 그쵸. 여실이 드러났죠. 여실이 너무나도 크게 드러났던. 맞습니다. 제가 꼽았던 이 부동산 시장 2016년 3대 뉴스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아 일단 개괄부터 보자면 그냥 1년 내내 조이고 조이고 또 조이고 또 조이고 또 조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먼저 조여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추에서 붉어지니까 또 거기 조이고 세 번째 단추가 남아 있으니까 또 그것도 조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막아놓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꼽은 3대 뉴스는 첫 번째가 바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자 이게 신호탄이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분할 상환을 해라. 근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생겼냐면은 물론 이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또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건 사실인데 반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지금까지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의 금액을 규정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DTI 규제가 없었는데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리금은 상환하는 비용보다는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소득심사가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득심사가 없었던 지방에서는 바로 집값이 타격을 받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됐었죠. 저희 부모님이 직접적인 타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은 없습니다. 왜요? 물어본 적 없는데 왜? 수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수익은 없으신데 그 자산이 없으신 분 아닌데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딱 나오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전체적인 담보는 훨씬 많은데 그게 사실 소득이 이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지방은 확실하게 그런 효과가 정말 있습니다. 어려웠던 게 소득이 없으신 자산가들이 가장 어려웠어요. 맞아요, 진짜. 내가 분명히 땅은 많은데 대출을 받았어요. 그걸로 대출 못 받습니다. 네, 진짜. 아, 되게 부러워지는데 전혀 난 이런 문제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 나는 소득 심사 탈락해도 되니까 땅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들도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잡히지 않는 쪽이 있었는데 바로 분양시장이었죠.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뭐 분양시장은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꼬를 좀 터준 거예요. 당장 잡아버리면 너무 분양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꼬를 좀 터놨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분양시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시장을 잡아보면서 보자고 했던 게 바로 8.25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8.25 대책에서는 주 내용이 이제 공급 물량을 줄여야 되겠다. 공급 물량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 반작용이 또 나와요. 또 희한하게 갔어요. 또 반작용이 나와요. 이제 분양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막차다. 이거 타면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분양 시장으로 사람들 죄다 몰리게 되죠. 결국 그래서 뭐 강남과 같은 강남 4구 쪽에 분양 가격이 정말 뭐 한 달 만에 1억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들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11월이 됐습니다. 분양도 잡자. 이 현상이 이제 11월 이 부동산 대책으로 좀 나오게 되죠. 11월에는 그래서 거의 뭐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예요. 거의
뭐 입주 때까지 전매하지 마라. 네. 분양권 거래하지 사실상 마라. 뭐 네. 그리고 잔금 대출도 이제 잡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집단 대출도 안 하게. 집단 대출도 예. 잡는 거죠. 지금까지는 1금융권만 잡았다면은 그렇죠. 2금융권도 잡겠다. 1금융권 네. 잡으면서 2금융권으로 막 몰렸잖아요. 거기가 더 위험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2금융권도 잡겠다 했던 게 113 부동산 대책이었고 예. 이런 와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보금자리론의 갑작스러운 중단 사태. 아, 이것도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네. 아, 네. 스토리가 네. 저는 기억에 남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그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보금자리 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격론을 펼쳤었잖아요. 제가 그때 최평님이랑 네. 서로 흥분해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서로 엄청 흥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전화해라. 주문진 약간 그런 얘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거 경험 그 교훈을 얻게 됐냐면 네. 좁아질 수 없는 골이구나. 이게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그렇죠. 대책이라는 게 자기의 입장에 딱 처하게 되면 정말 그렇죠. 좁아질 맞아요. 수 없는 골이 네. 생기는구나. 아, 확실해. 네.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구나라는 네. 걸 좀 알게 됐어요. 아, 하지만 어찌 됐건 보금자리론은 이제 원상 복귀가 돼서 이제 예. 3억 원짜리 주택을 네. 사고 싶을 때 1억 원까지만 담보를 받게 되는 그런 걸로 변하게 됐습니다. 자, 어찌 됐건 이제 결국적으로 봤을 때 모든 조건들이 다 대출을 강화해서 네.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변화가 됐는데 네. 근데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재부에서 뭐가 발표됐냐면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과열지구에 대해서 잡는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요. 대신 이 과열지구를 잡다 보니까 위축된 지역들 네. 그 지역을 좀 맞춤형으로 풀어주겠다. 네. 대신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풀어줄지는 구체적으로 방향이 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주는 그러니까. 네.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금융권도 그렇고 막 대책이 나오다가 부동산 연말이니까. 시장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네. 뭐가 네. 없으니까 덕담한 거네 그냥. 덕담이죠. 새해 덕담한 거네요. 아, 그리고 내년에 네. 유일호 경제팀이 계속 그렇죠. 모든 경제를 그렇죠, 끌고 그렇죠. 갈 거란 보장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껴 넣은 거고요. 올해 보시다시피 얼마나 부동산 시장만큼은 정부 대책이 1차원적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또 하는 거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게라는 식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말했던 취지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굉장히 큰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식의 결론을 저는 내려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결론으로 한마디씩 하고 좀 네. 끝내보는 게 어떨까요? 네. 김영롱 앵커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아, 저는 상관은 없는데. 네. 아,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문서진 부대표님. 아, 예. 뭐 사실 이렇게 이때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내년에는 꼭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예. 네. 뭐 내년에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항상 더 나은 내년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 증시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매년 이제 내년 증시는 더 좋을 거라고 항상 네. 보도를 내는데 이게 제발 내년만큼은 희망 고문이 아니기를 실제로 일어나기를 네, 저도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도 2017년에 희망 뉴스를 한번 그냥 꼽아봤어요. 그냥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겠냐 싶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뉴스를 단 한 번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김영롱 앵커요. 네. 저는 초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후배가 저한테 와서 선배 저 힘들어하면 네. 괜찮아 내일은 더 힘들 거야 라고 위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결론 직설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합시다로 해봤는데요. 올해 참 다사다난했는데 네. 내년이라고 갑자기 확 풀릴 것 같진 않고요. 맞아요. 내년에도 글쎄요,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 좀 네.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명 다 정말 우리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경제시설 시간을 통해서요, 2016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직설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